Hong Kong, smart city and blockchain. Driven by Hong Kong's safe world vision, the innovator has developed an intelligent노래 틀어줘. 내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에게 말 걸어본 적 있으세요? 다리야, 오늘 뉴스 좀 알려줘. 오늘의 KBS 주요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KBS 1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음성음식은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 심심해 놀아줘. 놀까요? 게임 한 판 콜? 콜! 안녕하세요. 저는 속담 도깨비예요. 옛날에는 뭐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휴대폰하고 놀아보니까 참 이제 사람이 없어도 혼자의 생활이 가능하구나. 노래도 틀고 교통정보 이런 것도 알고 뭐 날씨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시작하고 청정기 켜줘. 아침 메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 이제는 사람처럼 소통할 수 있는 로봇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구만 하고 치킨 같이 먹자. 나는 장기주고. 소셜 로봇은 결국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더 잘 이어주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1인 1가구 시대 그리고 언택트 문화에 무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계장치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제는 인간의 말과 행동을 닮은 친근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 소셜 로봇을 만나볼까요? 경기도 용인의 한 로봇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한 로봇과 마주쳤는데요. 모르는 얼굴입니다.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 경고음. 안녕하세요. 호모사이언스 제작진인데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개발한 로봇인가요? 연구실 앞을 지키고 서 있다가 낯선 제작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침입자로 인식하고 주인에게 연락까지 한 거라는데요. 이 로봇은 어떻게 낯선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 토끼의 머리 부분을 보시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사람의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 촬영된 얼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이렇게 각 가족 구성원들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되면 토끼가 가족과 다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로봇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얼굴에 그물같이 촘촘한 점을 찍어 눈, 코, 입 등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른 얼굴 생김새를 로봇이 스스로 인식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춤춰봐. 낯선 사람을 알아보는 것 외에도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봇에 고개를 돌리면서 사람을 쳐다보고 또 이제 사람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표정으로 바꾸고 또 팔을 움직이면서 이제 앞으로 가는 듯한 동작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런 동작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이제 어떤 동작을 수행할 것인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쉽게 지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려면 미리 로봇의 언어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코딩이 필요합니다.
이제 비헤이비어 코딩 같은 경우는 이 코딩은 사람이 동작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움직일지 로봇에게 일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인데요. 제목은 여기다 작성해주면 토끼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했을 때 앞으로 갈 수 있게. 그럼요.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네. 제작진이 직접 행복한 표정으로 앞으로 가라는 명령어를 입력해봤습니다. 헤이 토끼. 듣고 있어요. 앞으로 갈까? 앞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색깔 좋아해? 저는 좋아하는 색이 참 많아요. 모두 매력적이에요. 어떤 운동 좋아해? 세상에 공부만큼 좋은 두뇌 운동이 없어요. 이 로봇은 어린이들의 교육용 로봇으로 개발됐는데요. 개발 단계부터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토끼는 크게 그 얼굴과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머리 쪽과 그리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몸통 쪽의 CPU가 서로 연동해서 동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이 교육에 보다 흥미를 느끼고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컨셉의 로봇이다 보니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커다란 몸동작을 통해서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19가지의 표정을 지울 수 있게 개발됐습니다. 현재 로봇에 들어온 표정은 웃는 표정, 슬픈 표정, 화내는 표정이 개발되어 있으며 차후에 개발될 로봇에는 윙크하기, 사랑스러운 표정 짓기, 신나는 표정 짓기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I will read the story for you. 이 로봇은 어린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winter. Why do you like it? Because I look like a snowman. Why do you like dogs? Cute puppies make me happy. 저희 인공지능 챗봇에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뭐 취미, 또는 음식,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주제를 한 천여 가지 정도 학습을 시켜놔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 옵션을 한 대여섯 가지 정도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What color is the car? Red. 사용자의 학습을 돕고 대화 상대도 되어주는 소셜 로봇. 헤이토키, 목성이 뭐야? 이제 로봇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온 로봇. 인간과 더 가까워질 소셜 로봇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박물관 안내 로봇 QI입니다. 제가 관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Q&A 버튼을 눌러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대한제국시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한제국시는 역사관의 마지막 전시실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조선에는 서구의 문물이 하나둘씩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전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나요?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읽고 싶은 책이 있나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Hi, QI. 저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안내 로봇 QI입니다. 희망창작실 어디야?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화면에 표시된 위치에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뭐예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선생님이 반갑습니다. 저는 QI입니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